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돌아왔어요. 네.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더위가 채 가시기 전이었죠. 그렇죠. 몰아서 찍고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버즈비티브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을 봤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거에 댓글이 달렸는데 아니 이건 언제 찍었는데 아직도 반바지에 반팔이야. 심지어 이제 시연할 때 은총 씨가 그 나시 그렇죠. 러닝 티를 입고 연주를 했던 네. 일본의 세션으로 투어를 다녀오셨죠. 네네네. 거의 6주를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네네. 있었던 일들 썰을 좀 네네. 풀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죠.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딕텍터. 아.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예, 독일어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다우너 프린스고요. 그렇죠. 저와 은총 씨에게 축구 말고 크로아티아의 강력함을 일깨워드릴 그렇죠.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화와 레드락스, 스타라 등 다양한 이펙터로 감동을 준 브랜드고요. 오늘 다뤄볼 이 딕텍터도 굉장히 큰 기대가 그렇죠. 됩니다. 일단은 이 딕텍터는 독재자라는 뜻의 독일어고요. 한번 건드렸어요. 네. 독일어로 독재자라는 부분 한번 건드렸습니다.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토션이 함께 담긴 2인원 페달입니다. 두 개의 채널이 있으며 투명한 느낌의 프리앰프와 부스터 그리고 리치한 오버드라이브부터 디스토션까지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네. 수 있는 네, 이펙터라고 합니다. 디토네이터 채널은 고품질의 컴포넌트와 활용성 만점의 액티브 EQ, 소프트 하드 그리고 다크 브라이트 토글 스위치로 다양한 디스토션과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퓨즈 채널은 최대 30데시벨의 클린 부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버드라이브 채널과 디스토션 채널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버드라이브와 맞아요. 디스토션이 함께 담긴 채널 그쵸. 그리고 부스트 채널이 따로 있는 거네요. 이 페달은 앰프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드는 작업을 훌륭하게 해내고요. 프리앰프 단계에서 느낄 수 있는 온기와 존재감으로 드라이브 단계의 진화를 느끼며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좋다는 얘기겠죠, 뭐. 네, 좋아요. 딕텍터 모드를 사용하면 뜨거운 상태로 밀도감이 있는 무거운 디스토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노브가 아주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컨트롤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에서 18V DC 정전압 어댑터나 9V 배터리로 전원을 네.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페달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디토네이터 채널과 퓨즈 채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디토네이터 채널입니다. 레벨 여기까지예요 채널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레벨 출력 볼륨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트래블 디스토션의 고음역대를 조절하며 고음역대를 컷하거나 부스트를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이스 디스토션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저음역대를 컷하거나 부스트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 하드 토글이 달려 있고 다크 브라이트 토글이 또 달려 있어요. 네. 보시면 여기 소프트 하드 토글은 빈티지한 사운드나 모던한 사운드를 선택할 그렇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 토글 쪽이 빈티지한 사운드겠죠? 하드한 쪽이 모던한 사운드가 아닐까 싶고요. 보시면 여기 다크 브라이트 토글이 있는데 어둡고 멜로우한 톤과 밝고 크런치한 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독재자의 눈에 예. 빨간색이 있는데 이게 다이나믹 오미터라고 합니다. 페달의 다이나믹한 응답성을 LED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온오프는 이렇게 또 따로 있고 밑에 있습니다. 이쪽이 퓨즈 채널인데 프리앰프 게인을 최대 30데시벨까지 부스트를 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은총 씨 기타를 또 오랜만에 네네네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지금 또 페달 보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페달 보드가 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개편 아닌 개편처럼 지금 네. 갑자기 이제 장비가 바뀌어서 지금 세션 보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자 한번 클린 톤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12시죠, 그죠? 네. 지금 다크 모드입니다. 네.
뒤끝에 말리는 지그지그지그지그 타는 소리. 아, 그리고 밀도감이 엄청나네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드라이브 향을 조금 더 줘볼게요. 네네. 이게 저는 좀 신기한 게 이렇게 밀도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드라이브 사운드가 나오면서 해상도가 이렇게 높을 수 있다라는 거에 놀랍니다. 제가 확실히 다운로 프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화 때문에 발견한 브랜드긴 하지만은 네. 그 위에 드라이브 페달을 정말 잘 만든 회사인 것 같아요. 레드락스를 저희가 만나서 네. 충격을 한번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의 기억도 많이 나고 네. 굉장히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네요. 저희가 톡을 한번 바꿔볼게요. 브라이트 쪽으로 한번. 저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레드락스가 네. 마샬에서 슈퍼리드 쪽이면 네. 얘는 크런치 쪽 올린 그런, 개인이, 네,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소리도 굉장히 두텁고 훌륭하네요. 이렇게 긴 서스테인을 뿜어주면서도 노이즈가 없네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풀게인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풀게인이 아닌데 뭐 거의 지금 앰프에서 막 그 게인 그 확 많이 줘가지고 쏟아져 내는 그런 그렇죠.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게다가 아직 퓨즈 모드니까 부스트를 그러니까. 밟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상태에서 토그를 소프트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렇죠. 디스토션 사운드도 디스토션 사운드인데 우리가 한번 약간 크랭크업된 정도의 오버드라이브 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네네. 드라이브를 좀 많이 줄이고요. 트러블 좀 올리고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무슨 이름은 독재자인데 그죠. 소리는 굉장히 멜로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들 뭐 현장감 정도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킹했을 때 나오는 그 전달력. 놀랍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토그를 다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크라니까 확실히 좀 볼륨감 좀 네. 줄어들었네요. 드라이브를 한번 끝까지 한번 올려보고요. 네. 하드에 브라이트로 해서 끝까지 한번 올려보고 한번 가보죠.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부스트를 안 들어볼 순 없잖아요. 네. 여기다가 부스팅 한 상태로. 오 예스 컴온. 마지막으로 클린 부스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네. 네. 뭐 이러면 뭐 그쵸. 끝났죠. 와 굉장히 알맹이 차게. 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독재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멜로한 톤도 소화해낼 수가 있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이 왜 독재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혼자서 다 해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걸 쓸 수 없을 것이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확실히 저력이 있는 브랜드예요. 저희가 앞서서도 축구 말고 크로아티아의 강력함을 보여줬던 브랜드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레드락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A부터 Z까지 진짜 이제 뭐 이렇게 뭐 메탈? 그라인드 코어 뭐 이런 친구들 아닌 이상은 모든 장르의 음악에서 사용되는 드라이브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일단 우리가 그 3밴드 EQ 네. 그 이펙터들 그러니까 혹은 이제 앰프 사운드 진짜 앰프 게인 사운드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펙터들 중에 사실 그러니까 그 녹음할 때도 보면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요 뭐 앰프 시뮬레이터 켜놓고 네. 이제 드라이버 페달을 참여시켰을 때 느낌과 거기 안에서 앰프 게인을 불러가지고 하는 그 레인지는 그쵸. 굉장히 좀 달라요. 다르죠. 근데 네. 이제 그걸 처음으로 깨부셨던 게 레드락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인지 자체가 너무 넓어서 저도 녹음 때 웬만하면 그 앰프 게인으로 사실은 백킹을 네. 까거나 하는데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레드락스를 이제 그 이제 그런 선입견을 깨부셨던 페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는 나우노 프린스라는 회사 같은 공통적인 회사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 긁었을 때 이 뿜어져 나오는 이 레인지와 정말 앰프 사운드를 많이 네. 재현해내는 페달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레스폴 사운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은총 씨께서 디텍터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가 아이디어를 또 내주셨어요. 뭐냐면 레드락스랑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드를 개편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 이제 세션 보드를 사용을 하면서 레드락스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AB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네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드락스 먼저. 네네. 레드락스 다 그냥 12시 그냥 네. 정직한 세팅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명불허전이죠. 그죠. 명불허전. 한방이 있네요. 네, 근데 확실히 슈퍼리드 사운드거든요. 네. 저희가 부스트까지 한번 써서 사운드를 네네. 한번 따라잡아 보죠. 그러면은. 네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하드로 잡아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다크로 한번 갈까요? 네. 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레드락스랑 디케이터 두 개를 쓰시면 네. 여러분 마샬의 크런치 채널이랑 그 슈퍼리드 채널을 둘 다 쓰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네요. 뭐 실제로 저희가 지금 팬더 기타의 팬더 앰프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와. 정말 마샬을 썼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을 와.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한번 방문하셔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주시죠. 네, 제 한 줄평 드릴게요. 다운 오프 린스는 정말 크로아티아의 보물이다. 아 정말 이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여러분들께 이제 조만간 또 소개를 시켜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크로아티아 애들이라고 하면 네. 그럼 잘 만들어요.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자체가 네. 정말 축구 말고 우리에게 이펙터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집에 받아보고 싶은 독재자. 이 솔직히 독재자라는 말 자체가 썩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국방색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뭔가를 연상시키는 프린트. 그렇죠. 이름도 이렇게 살벌하게 지어놨지만 이런 독재자라면 한 번쯤은 집에 나가고 싶다. 라는 얄팍한 한 줄평을 제가 던졌습니다. 점수를 저희가 한번 네네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10점. 은총 씨 돌아오자마자 예, 만점 기어갔다. 예. 예, 이게 정말 다운 오프 린스는 뭐, 뭐 사실 뭐 점수를 짜게 줘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그냥 와서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화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색이 너무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9명, 100명 그렇죠. 중에 99명은 그렇죠. 반드시 것 좋아할 것 같은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제품을 또 다음번에 만나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네. 있었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